야, 박윤정, 너 번데기 없어 주름 잡니? 결혼 생활을 30년도 넘게 한 엄마 앞에서 뭐? 결혼한 지너 며칠이나 됐다고 설교야, 설교가 주제넘게. 또 거의 그렇습니까, 어머니? 아무튼 이번 건 엄마가 좀 오버하신 거예요. 그저 미쓰리는 그냥 취직 문제로 몇번 만나신 것밖에 없대. 바람이라는 게뭐꼭 이상한 짓을 해야만 바람이니? 엄마 눈을 피해서 그 집애를 만났다는 그 자체부터가 벌써 정신적으로 깨끗이 못한 거야. 그럼 뭐 어쩌실 건데? 내 앞에서 무릎 꿇고 싹싹 빌기 전에 나 절대로 용서 못해. 용서 안 해. 용서 안 하면 뭐 이혼 뭐 이런 거라도 하실 거예요? 못할 거뭐 있어? 이혼 아니라 이혼 할아버지라도 할수 있어. 내 나이에 겁날 게 뭐가 있어? 엄마? 어휴. 봉지 커피도 많은데 돈 없으니까 무슨 다방 커피는. 아, 봉지 커피랑 다방 커피는 차원이 다르지. 그럼요. 저 미스방아, 네. 여기 영감님은 그 새신랑이니까 설탕 좀 듬뿍 넣어서 줘야 된다. 네, 복덕방 사장님. 신혼집인 좋으세요, 양복점 사장님? 그럼, 좋지. 우리 가게 오시는 영감님들이 양복점 사장님을 얼마나 부러워하시는지 몰라요. 사장님 연세에 그런 젊고 아름다우신 아내를 얻으시다니 정말 대박나신 줄 아세요? 아이, 그럼요. 우리 사장님은 금촌에 살아있는 전설이라니까요. 이렇게 대단하신 분께 커피를 따를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. 한 잔 드세요. 옳지, 오세요. 쭈. 어서오세요, 사모님. 당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? 당신, 내 친구, 바까 알지? 바까하고 장기내기를 도는데, 바까가 커피 한잔 쏜다고 그래서 말이에요. 아, 예, 예. 그럼 커피 맛있게 드세요. 괜찮으시겠어요, 사장님? 괜찮으시고 아니, 괜찮으시고. 왜 또 저기압이래? 학원에서 뭐 기분 나쁜 일이라도 있으셨어요, 어머니? 학원 때려친 지가 어젠데 얘가 무슨 소리 하는 거야? 아, 그렇지. 어머니는 절대 공부 체질은 아니지. 군수집 딸 최혜숙이가 공인중개사라. 어쩐지 박자가 좀 안 맞는다 했어. 신경질적으로 변하는 것도 갱년기 증상 중에 하나인가. 아, 무슨 말만 하면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게 무서워 죽겠네. 너 지금 나 비웃는 거니? 비웃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. 아, 나도 미리미리 사전 지식을 가져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을 거 아니겠어요? 네 시아버지 때문에 열받아서 그런다. 왜? 어머, 아버님이랑 싸웠니? 어머머머머, 생전에 싸울 일 없을 것 같은 인꼬 부부가 무슨 일이래? 아버님이 왜? 귀찮게 하지 말고 나가 좀! 어휴. 나 걱정하지 마시고, 자. 아, 정말. 아, 왜 이렇게 하지 마. 어머, 아파요. 좀 나요. 아니, 정말 이렇게 까칠하게 나올 거예요? 아, 왜 이렇게 찾아가서 남의 비즈니스를 방해하고 그래요? 아니, 누가 지금 비즈니스를 방해했다 그래요? 저도요, 돈 내고 노래 배우러 온 거예요.
아니 노래 배우러 온 사람이 유튜브 뻐끈하고 수업 시간 내내 나만 노래 보고 있어요? 아, 거기다 멀쩡한 나 발까지 걸고 말이야. 내 마음이에요? 야 정말 이게 말이 안 통하시네. 그냥 무기무기한 막갑하셔. 내가 경고했잖아요. 서여산 독사 만만하게 보지 말라고. 머지않아 오빤 내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예요. 야 정말 미치겠네 정말. 미씨랑 뭐해? 받아쓰기 할 거 가지고 들어오라니까? 얘가 왜 대답이 없어? 받아쓰기 하자고. 예, 저 오늘은 안 하고 싶은데. 왜 그래 너? 무슨 일 있어? 아니 저 숙제 좀 남아가지고요. 저 학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서 저 먼저 퇴근하겠습니다. 저 왜 저래? 국화 씨. 윤우는요? 아, 오늘은 혼자 퇴근하고 싶어서 먼저 가는 길입니다. 왜요? 윤우랑 싸웠어요? 아, 저 아니 그게 아니고요. 저 학원에 좀 일찍 가보려고요. 공부는 어렵지 않아요? 하긴 뭐 훌륭한 개인 교사가 있으니까 걱정할 것도 없겠지만 말이에요. 근데 왠지 오늘따라 국화 씨 얼굴이 쓸쓸해 보이네? 무슨 일 있어요? I'm 놀아보니 아무 일도 없습니다. 정말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? 일 있을 게 묻겠습니까? 아무 일도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. 못할 건 또 뭐 있니? 이혼 아니라 이혼 할아버지도 할 수 있어. 이 나이에 내가 무서울 게 뭐가 있어? 내가 진짜 속상해서 못 산다. 아직 바람이 찬데 왜 여기 이러고 섰어? 이 아가. 윤정아. 예. 너 울었니? 아, 어머니. 속상해 죽겠어요. 나갈 때는 마음대로 나갔어도 들어올 때